손님들은 지금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요. 첫 번째 컷은 서서 한 장, 두 번째 컷은 지금 현재 그 도쿄 올림픽 조직위가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표시한 데 항의하는 차원에서 독도는 분명 대한민국. 저는 저를 영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. 하지만 저는 제 손으로 탄생에 일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서 국정농단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비판했습니다. 그리고 국가가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. 대구 경북의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, 이런 이준석의 생각과 공존할 생각이 있으십니까? 저는 제가 믿는 대로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한 제 복잡한 입장이 정치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큰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. 제가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동안 공적인 영역에서 사면론 등을 꺼낼 생각이 없습니다.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 사사로운 고마움은 다른 방식으로 갚겠습니다. 저 이준석, 만약에 여러분께서 당대표직을 맡겨주신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준석을 영입한 것이 정말 잘한 것이라는 평가를 두루 받고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, 우리의 전직 대통령 역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정권이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?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, 전직 대통령들 잘 모시는 것부터 시작입니다.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은 어떠십니까? 고령인데 장기간 구급되어 있습니다. 사면 애걸하지 않겠습니다. 그러나 반드시 바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민주당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권 통합이 있어야 합니다. 개파 없는 정치인 저 나경원, 반드시 야권 통합 이루어내겠습니다.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. 이제 설 익은 밥솥 뚜껑 여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안정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. 대구 경북의 사나이 주호영 인사드립니다. 이번 당대표 정권교체 반드시 해야 될 당대표입니다. 누가 정권교체 가장 최적임자인지 여러분들 한번 꼽아놓고 보십시오. 이준석 후보 가셨나요? 있나요? 이준석 후보가 우리 당에 불러온 활기, 전당대회 흥행 참 고마운 일입니다. 우리 당 수용해야 됩니다.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. 그 바람이 간판을 떨어뜨리고 유리창에 깨는 바람이 되면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우리 어떻게 헤쳐나갈 겁니까? 자중질환 불을 보듯 뻔합니다. 나경원 후보님 참 열정 대단합니다. 선거 한번 치르기도 힘드는데 세 번씩 치르는 거 열정 대단합니다. 또 당을 위해 투쟁하신 거 인정합니다. 그런데 지금 나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 본인 재판 잘 해결하는 겁니다. 법정에 매주 나가면서 어떻게 당 경선 이끌고 전당대회 바로 하겠습니까?